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TV 시청자 여러분. 네. 박종의 핫스팟. 오늘 홍문종 의원의 한국당 탈당 기자회견으로 좀 문을 열어봤습니다. 대한애국당, 뭐 이제 신공화당을 이름 바꿔서 공동대표로 활동한다고 하는데요. 4,50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명단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보수 쪽 분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김종대 의원을 매주 모시고 있는데 오늘은 김종대 의원님이 국내에 안 계십니다. 바로 미국에 가 계신데요. 저희가 전화로, 인터넷 전화로 연결해서 그곳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미국에 계십니까? 아, 여기 워싱턴입니다. 지금 이제 밤 10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워싱턴 밤 10시. 날씨가 좀 덥나요? 워싱턴은 어떻습니까? 글쎄, 어제 뉴욕에 있을 때 싸늘했는데 워싱턴에 오니까 갑자기 계절이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비까지 내리고 뭐 정신없는 날씨네요. 그래요. 자,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지금 혼자 가신 건 아니죠? 아, 그 상당히 중요한 일행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교수가 예, 뭐 국내에서부터 제가 같이 동행을 했고, 네네. 그다음에 민주당의 그 이재정 의원, 아 그래요? 민주평화당의 박선수, 예, 박선수 의원, 네. 또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도 동행하고, 예, 또 뭐 외교관들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그 행사죠. 예. 네, 그 의원 외교를 통해서 지금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이런 뭐 이 포부를 가지고 가셨는데 좀 지금까지 일정 진행하셨을 때 좀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그 외교협회에서 그 여러 한반도 전문가들과 1차 간담회가 있었고요. 아, 예, 예. 내일부터는 그 아틀랜틱 카운실, 미국에서 지금 뭐 가장 규모가 크다고도 돼 있고 영향력도 강하다고 돼 있는 아틀란틱 카운실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가 열립니다. 예. 대북 협상 대표 그 스티븐 비건 특별 대표가 네.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최초로 이제 공개 석상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도훈 외교부의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네. 나오고. 또 우리 같이 간 일행들 해가지고 이번에 북미 교착 상태에서 G20 정상회담 이후 어떻게 전국이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현직의 관료들하고 전문가들이 합동 토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보통 관심이 집중된 게 아닙니다. 내일 아마 엄청나게 많은 언론인들이 내일부터 몰려올 것 같고 수요일 날 이제 그 본 행사가 열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미국 시간으로 그 수요일이니까 네네. 한국 시간으로는 모레가 되겠네요. 목요일이 되겠죠 아마. 조금 더 목요일이 되는 거고요. 네. 예, 예. 그리고 저기 북한 쪽에서도 상당히 비상한 관심을 두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소식통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미 교착 상태 이후로는 최초의 이렇게 어떤 그 오피니언 리더들 또 현직 관료들이 다 모이는 네. 최초의 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중요한 일정에 함께하고 계신데 그 예, 예. 미국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외신을 통해서 보는 미국 분위기와 그 다음에 그 현지에 가서 뭐 교민도 좀 만나고 거기 계신 분들 만났을 때 그렇죠. 북미 간 협상 지금 교착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있어요? 교착 상태가 계속 2월 이후로 계속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는 정세가 계속돼 있었습니다. 안개 속 정세. 그런 와중에서 네. 예, 최근에 백악관에서는 뭐 대북 정책을 완전히 접을라다가 두 가지 건 때문에 다시 라인들이 대북 정책 라인들이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어떤 그게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도착한 거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희호 여사 이제 장례식을 앞두고 판문점에서 북한의 김여정과 우리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만난 사건. 네네. 이두 건이 갑자기 이제 백악관의 대북 라인들을 바쁘게 했고 그동안 손 놓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G20 앞두고 갑자기 다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고 북한 쪽은 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일체 반응도 없고 미국이 뭐저 얘기하자 그래도 피하기만 하다가 네. 그 갑자기 어제 그 시진핑 주석이 이번 달에 20일인가요? 네, 북한을 20일부터 방문하겠다는 21일. 발표가 예. 나왔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이번엔 더큰 태풍이 몰아닥쳐가지고 일단 뭐 미국의 워싱턴의 분위기는 갑자기 이제 북한 문제가 다시 초점화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무용론 또는 비관론을 펼쳤던 전문가들조차도 이번에 뭔가 새로운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분석의 시나리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 북한과의 협상, 이게 다시 그 밥상이 메인 메뉴로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한동안 북한이라는 메뉴는 잘 먹다가 물려가지고 다시 냉장고 안에 집어넣었는데 갑자기 먹고 싶어졌는지. 예, 그래. 이 부분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 이러는 와중에서도 이제,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를 그럼 지금과 같이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 예. 이 미국에 와 보니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문정인 특보의 표현대로라면 거의 신앙화돼 있다. 신앙화. 성경책에 나오는 어떤 교리처럼 예. 거의 신앙화돼 있다. 이걸 풀기는 당분간 어렵다. 아유, 예. 그러면 북한은 또한 미국하고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 핵미사일에 대한 사찰을 개방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풀리는 방법이 없는데 도대체 뭐가 풀린다는 얘기냐. 네. 이래가지고 이제 이건 뭐 문정인 특보의 전매 특허지만 군 이나프 딜. 그러니까 좋지만은 충분한 거래가 있을 수 있다. 네. 일괄 타결로 지금 문제를 풀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나씩 풀수 있는 굿 이너프 딜. 이런 이야기를 문장인 교수가 이제 그 해법으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관심을 두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이 그러면서 이제, 예, 말씀하시죠.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는 건 내일 모레 비건 대표가 이제 아무래도. 무슨 말을 하느냐가 네. 최대 관심사가 돼버렸고,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에 대한 의중이 실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직후부터는 G20 정상회담, 시진핑의 북한 방문, 한미 정상회담이 숨가쁘게 그렇죠. 이어지고, 네. 한반도와 그 주변국들의 행보가 굉장히 빨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외교의 큰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외교가의 어떤 상상력이 자극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미국에서 보기에는 이번에 G20 정상회담의 최대 관건은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런데 미중의 무역 전쟁이 해결이 되진 않고 봉합은 될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과연 그러면은 저기 어떤 무역 전쟁이 1차적으로 미중의 첨예한 갈등을 봉합하고 네. 그 직후에 이제 미중이 북한 문제에 협력을 하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건 베스트 시나리오겠죠. 근데 아니면은 둘다 뭐가 좀안 되고 서로 경쟁하는 모양으로 흘러갈 것이냐. 이런 면이 앞으로 적어도 저는 1년 이상의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매우 중차대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네. 이게 2020년 트럼프의 재선. 재선과도 도전에 있어가지고도 방향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결정적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019년 6월이 또 앞으로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 큰 분기점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슬로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이른바 뭐 어떻게 보면 러브콜이라고 할까요? 좀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우린 준비가 돼 있다. 근데 뭐 한미 정상
만남 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네. 메시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네네. 문 대통령의 오슬로 선언을 기대한다는 우리가 맞습니다.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저는 장기적 안목에서 당사자 선언을 하고 좀 크게 판을 벌리자 이런 말 취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지금 막상 미국에 와보니까 한미정상회담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는 트럼프의 희망사항이 이미 문 대통령한테 전달이 됐고 아. 그러면서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을 자신이 직접 만날 수 없으니 문 대통령이 좀 만나는 게 어떠냐고 역할을 뺏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네. 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데 우리 정부의 역할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래가지고 승부수를 던지듯이 북한을 향해서 굉장한 강도 높은 네. 어떤 러브콜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요건 아직까지는 이제 중재자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전 봅니다. 근데 언젠간 당사자로 전환돼야 되겠죠. 그러나 네. 지금까지는 중재자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지금 북한도 이 한국 우리하고 대화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근 것 같지만 사실은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 있다. 이번에 문정인 특보하고 강연을 할 때 북한 쪽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관계 여로를 통해 가지고 강연 내용을 입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또 예, 한쪽에서는 태극기 부대의 열렬한 환영도 받았죠. 어유, 태극기 뭐, 부대 환영. 예, 군복 입고 저기 네. 성조기 드신 분들. 아유.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정인 그 특보와 저의 방문을 아주 뭐 아주 극렬하게 그 비난하는 뭐 그런 광고도 싣고 강연장 앞에 와서 시위도 했고. 아니 광고도 실었어요? 그 지역 예, 예, 지역 신문 뭐 이런데. 보에다가, 예. 아 예, 미주충. 예, 여기다가 이제. 예, 그런 근데 아주 뭐 태극기 부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그 이렇게 관심이 집중이 됐다는 그런 느낌 자체는 아주 강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2월 이후에 교착 상태에 있는 이 상황 좀 누가 좀 나서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예? 뭐 속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떤 양상이냐면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의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네. 이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그저 누구도 어떻게 수습할지 난감해지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난감하죠. 예, 이런 상태로 수습도 못하고 한 6개월 정도, 6개월 가까이 흘러온 것이죠.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오슬로에서 얘기했듯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고 시진핑 예. 주석도 지금 북한을 방문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는데 자 우리 국회를 보면 한국당이 아직까지 지금 국회에 안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 국회 걱정 예. 좀 하실 것 같아요. 거기 가서도. 북미 관계 집중해야 되는데 국내 상황 어떻게 되는지 계속 뉴스 보고 이러시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의원 외교에서도 자한당만 빠졌거든요. 제1야당인데. 예, 아. 그 사실 내심 오고 싶어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정치 상황 때문에 못 오겠다고 몇몇 인사들이 답변을 했는데. 그러니까 속으로는 지금... 하고 싶군요. 하고 싶죠. 그 아무래도 이런 자리에 오고 해서 좀 뭔가 자기들 의견도 내보이고 싶었을 뭐, 그렇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는 저 당의 어떤 그 초라한 모습이랄까 어떤 비루한 모습을 보면 게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자한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갔으면 태극기 부대에 정말로 환영을 받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 한 분이 네. 오셨어요. 저 김진태 의원이 오셔가지고 아 필라델피아 간다고 하더니 일행에 예. 참여하러 온,
예, 우리 일행에 참여하러 온게 아니라 태극기 집회 참여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예, 어제 아마 뉴욕에서 태극기 집회 했을 겁니다. 거기에 김진태 의원이 와서 또 대단한 활약을 한것 같습니다. 예, 미국 간다고 하더니 초청받아서 간다고 하더니 갔군요, 정말. 예, 그래서 미국의 정부나 의회를 만나는 게 아니라 네. 예, 태극기 부대. 태극기 부대를 만나러 가신 거죠. 그렇군요. 자, 예. 너 자유는 범죄당 님께서 김종대 의원님이 좋은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뭔가 좋은 소식 있을까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의원들이 어쨌든 이제 미국 가서 외교를 펼치고 문재인 특보도 같이 가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이번에는 좀 우리가 의원 외교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의원 외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건 현재 와보면 더 절실하게 깨닫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미 하원에서 어떤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지금 30명이 넘게 서명을 한 상황이고, 오, 예. 또 민주당이 과거에는 트럼프의 대북 대화를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일괄 타결 뭐 이러면서 비난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점진적인 대화를 촉구하는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기 아하.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외교라는 게 어떤 한 대통령 개인의 독점물이 되는 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이게 어떤 미국 공화당 트럼프의 대북 대화가 어떤 그 정권의 전유물로 되면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다 도루묵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초당적으로 북한에 접근하는 미국의 국내 정치가 되면은 우리한테는 축복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닉슨 대통령이 71년에 중국하고 수교 협상을 하면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게도 도움을 청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초당적 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대탕트 외교를 성공시켰는데, 그런 좋은 전통이 미국 내에 있다. 이걸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때도 민주당 공화당이 협력해서 중국과 수교하고 대탕트 시대를 열었다. 또 독일에서는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독하고 긴장 완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훗날 보수 야당인 기민당이 집권을 해서 그걸 계승했다. 이렇게 정당 간의 협력을 안 하면은 네. 세계 질서를 바꿀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 저기 트럼프가 개인의 치적으로 북한을 접근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언젠가는 이 정책은 민주당이 완성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정당 간의 협력이 될때 평화의 리더십이 갖춰지는 것이지, 어떤 정권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순간 언젠가는 이것이 불행으로 되돌아오게 돼 있고, 미국에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의원이 평화협정 체결 결의안을 통과시켜 저기 발의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불과 하노이 회담 전까지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그런 면에서 그러게요. 민주당이 이제 대북 정책에 좋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저로서는 아주 오랜만에 듣는 미국 정치의 성숙한 모습이다. 네. 그렇게 평가합니다.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어차피 야당에서도 나중에 정권을 가지고 오려는 그런 생각 한다면 외교 안보를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할수 없는 거거든요. 뭐 교착 상태에 있으면은 뭔가 해법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또전 세계적인 지지를 얻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건데, 그걸 비춰보면 우리나라 정치는 너무나 답답하고, 이제 한국당에서는 뭐 경제청문회 여기까지 하면서 이게 왜이 사람들이 국회 밖으로 나갔는지 이게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참 아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예. 참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치가 없어졌어요. 지금 저기 정치는 말 그대로 이전트고, 그 진흙탕에서 개들끼리 물어뜯고 싸우는 이런 네. 어떤 막막한 정치 이하의 어떤 그 상황이 됐고, 네.
실제로 그 하나의 어떤 비전과 정책이 경쟁하는 정치는 사라진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가 정상화고 될지 상황일지 물론 아직 비관적이지만 네. 설령 된다 하더라도 이 어떤 그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정쟁의 문화가 계속되는 한 우리 정치는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 중요한 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참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중에도 저희 오마이뉴스 박종의 핫스팟 시청자들을 위해서 전화 연결로 의원님의 말씀 좀 들어봤는데요. 뭐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예. 안 맞죠. 예, 그 컵라면으로 때우죠. 아유, 그래도 좀 잘 드셔야지 힘내서 외교도 잘하실 텐데 트럼프 대통령 예. 만날 일정은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한번 트위터 DM 그 개인 메시지라도 한번 나 왔다 이렇게 좀 보내보시고 그랬어요. 예. 글쎄 뭐 그분이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예. 예. 그런데 이런 지금 트럼프는 무역 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때리고 또 우파 포퓰리즘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내년 대선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출정식도 하고 사실 국내 정치 관점에서 예, 봤을 때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우파 포퓰리즘 정책은 미국 민주주의의 거의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 계속 중국을 때림으로써 이제 경제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이 이데올로기 자체는 네. 저는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미국 정치에는 먹혀드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미국 우선주의로. 예,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지자가 대부분 샤이 지지자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지금 상황대로라면은 트럼프를 마음속으로 우상화하는 그런 미국 백인 노동자의 힘으로 여차하면은 뭐 재집권이 가능하겠다는 관측이 많이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그 가도도 저희가 지켜봐야 됐고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면을 볼 때 잘못된 것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는 뭐 실리를 취하는 게 제일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6월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는 우리가 중심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세계가 변하고 또 북한과 미국이 친해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을 때 이럴 때 불꽃처럼 대한민국이 일어나야 네. 된다. 그렇습니다. 그 기백과 예. 불굴의 용기로 우리가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이런 결의를 정말 정치권이 해줄 수 있다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아주 천운이 있는 나라, 네. 복 받은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길에 우리 김종대 정의당 의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내일 또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저희가 길게는 말씀 못 나누고요. 이것을 좀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댓글 몇 개만 예, 소개해드릴게요. 예. 정숙이님께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미국에서 수고하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여권민수님께서 김종대 의원 힘내고 잘하시고 오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너 자유는 범죄당 님께서는 컵라면 얘기하니까 컵라면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 주셨네요. 네, 의원님 네, 네. 잘 챙겨 드시고요. 다음 주는 네. 저희가 뵐 수 있을까요? 언제 오세요? 예, 금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월요일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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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그 현지 인터넷 전화 연결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미국 일정 뭐 이재정,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있고 문정인 특보도 있고 함께 여러분과 지금 미국에서 남북 관계를 비롯한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의원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종대 의원님,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뭐 태극기 집회 그 분들에게 열렬한 환영이라고 저희 해야겠죠. 그런 환영
받는 상황까지 있었다고 하니까요. 우리 이 외교 사절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또 미국에 가 있군요. 네, 뭐 그런 의원 외교 차원이 아니라 태극기 우리 세력들, 태극기 부대라고 할까요? 미국에 계신 분들을 응원하고 함께 하는 그런 일정을 김진태 의원이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오늘 박종의 핫스팟, 네, 오전 이 낮 일정을 이렇게 마치고요. 오후 3시에 이상민 의원과 함께 뜨거운 정치 생중계 인터뷰도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3시니까요. 조금 뭐 점심 드시고 쉬시면서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이상민 의원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따가 한 2시간 반 뒤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